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초승사자가 날 잡으려거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초승사자가 날 잡으려거든. 우리 딸 내 아들이 못 보낸다 전해라. 90세에 초승사자가 날 잡으려거든. 내 발로 알아서 갈 테니 채총 말라 전해라. 100세에 초승사자가 날 잡으려거든. 아따 이 새끼가 참 성질 더럽네. 저 개도 되게 성질머리가 주인 닮아가요. 주인이 온수면 개님도 온수네. 주인님이 승질 들어오면 개새끼도 승질 저렇게 되는 게다. 저 봐봐 얼마나 사모님 싸납게 생겼는가 봐봐. 어구, 개나 주인이나 똑같이 독살 맞게 생겨갖고 하다가 까먹으면 어디까지 했어? 백세. 저 개가 나를 그냥 개소리 말라고 저희가라고. 그러다 난 그래도 어쩌네 저는 요런 개들도요 사람보다 팔자가 낫습니다. 개님 걱정 마세요. 심경을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백세에 초승사자가 날 잡으려거든. 좋은 날 조이시에 간다고 전해라. 살면 얼마나 살아. 아이고 길어야 100년이요. 100년 산다고 치고 잠자는 시간 빼고 근심 걱정 빼면 40년도 못된 놈 인생 몇천 년 몇만 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되지. 앉아 괜찮아. 누나 나도 개 기르고 있어. 앉아 괜찮아. 원래 개가 다 그렇지 뭐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 그리고 요즘에 개 진짜 요새 저 다 좋아합니다. 반려견. 그래 사람하고 같이 산다 해서 반려견 아니야. 그런데 오늘 오셨으니까 근데 즐겁게 해드리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왔으니까 저한테 교육받으러 온 거 아니고 내가 교육시키려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라고 집에 있어봐. 며느리 그녀 눈치 보이지. 응? 아들님이하고 딸님이도 내가 재산이 좀 있어야 내한테 잘하지. 손자 손녀들도 용돈이라도 줘야 좋아하지. 다 때감도들이요. 여기 왔으니까 좋은 시간 되시라고. 헐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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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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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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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밀고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뺐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저절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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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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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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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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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뺐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불쌍하게도 처량하게도 끔찍하게도 또 왔어. 품박아 닦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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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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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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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뺐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어라이가 품박아 닦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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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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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밀고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뺐다 들이대고 들어간단다. 나쁜 사람이야 가자. 내가 또 노래하면 또 나는 책임이 아니야. 자아 잘하지. 테레비 나온 연예인은 적도 아니야. 봐봐 가슴에 남아있는 게 마치
기라노? 이제는 다시 흔들어놓고 모르는 척한다 사랑 그 소리 다시 하는 그 소리 가슴에 번역하면은 만능 연예인이다 진짜 철혁 경리. 여러분들 우리 거지들이 가진 것이 없어 이런 것이지 하는 것은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야. 자려 보디요. 그래도 뭐 박수를 자리에서 박수를 쳐보시오. 자 박수 치신 사장님들 올 한해는 어디 가서 바람표도 걸리지 마시오. 예, 그리고 저쪽에 박수 안 친 남자들 바람 필 때나 만나도 꼭 걸려갖고 뒤져봐 이 새끼들아.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부부끼리 오신 분들은 이런데 특히 동강축제는 거의 불륜들이 많이 오는 테마 축제입니다. 어? 누가 이런데 마누라 데리고 온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어? 이런데는 다 이거 데리고 와갖고 술 한잔 먹여갖고 동강축제 구경시켜준다고 하고 다 술 먹여갖고 한 번씩 따먹으려고 그 맛에 이런데 찾아오는 것이지. 누가 마누라를 데리고 내가 얼마나 마누라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진짜 사모님 모시고 싶으면 계셔요? 손 한번 들어봐. 아유 이 뭐지 이 새끼들. 아유, 이 자랑이라고 손을 펄쩍 들어. 아이고 세상 진짜 못난 놈들. 요즘에 애인 하나 없으면은 그들 3급 장애인이요. 정신 지체 장애인이요. 세상 그게 자랑이다 그지. 이런 데는 마누라는 안 데리고 이거 데리고 와서 따먹으려고 해야지. 아니 바람을 피로 오라는 게 아니라 바람을 쐬러 온다는 차원에서 영어로 레크리에이션 한국말로 여가 선용을 하러 온다는 뜻이요. 내 말 이해하신 분 박수 한번 주세요. 형님 솔직히 말하고 봐봐 내 말이 틀려? 지금 박수치러 온 사람 박수친 남자들 다 바람피러 온 새끼들이. 난 다 이해해. 그럼 여러분들 우리 거지들도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내가 지금 박수치신 분들 바람피도 걸리지 말라고 했지. 저희들도 공부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냥 한 줄 알죠. 공부를 아는 거지하고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거지하고 레벨이 틀려. 한문도 얼마나 어려워. 어? 지금 박수 치신 분들 우리 사모님들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셔요. 어디 가서 자빠져도 고추밭에만 자빠지시고 넘어지더라도 까지밭에만 넘어지시고 미끄러지더라도 굵고 긴 오이밭 옆에만 미끄러지시고 앞으로는 덧도 말고 들도 말고 500년 이상씩만 만수부강하셔요. 박수 안 친 여자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엔 대판 신랑하고 싸고 이혼이나 해버려라. 그럼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덥게 고생을 하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자빠질 때는 자갈밭에 자빠지고 넘어질 때는 가시밭에 꼬꾸라져갖고 비 오는 날도 왼발 줄에 가랭이나 쫙 찢어져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저희 영월 많은 발걸음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머릿속에 든 게만 지금 박수 안 치신 분들 이분도 내가 우리가 한문을 또 얼마나 외우기가 힘들어. 그래도 한문으로 유식하게 지금 박수 안 치신 분들 현고 학생 부군신이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동백서 두동미서 좌포우의 조율시 보람상조월 35,000원
영월 장례식장에서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잘 가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영월 군민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월 군민, 영월 군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보세요. 영월 군민도 자기 인구 알기 힘들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영월이 알고 싶어서 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월 인구가 얼마입니까? 현재 등록 인구가 약간 빠져나갔어요. 4만 13명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제일 인구가 적은 내륙지방의 영양군은 1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1만 7,713명. 그리고 우리 영월 군수님은 박, 선자, 규자 영월 군수님이 계시고 특산품으로는 곤드레 그리고 송이버섯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 관광인 아우라지, 아, 동광, 동광하고 단종의 서름을 갖고 청룡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 그냥 언제 와로, attention please. Ladies and gentlemen, congratulations. Welcome to 저희 영월 뗏목 축제를 찾아오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영월 군민 4만 73명과 영월 군수님 박선자 규자 군수님을 대신해서 방문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셰셰띵 호바반 이장성 후진다오자청 시진핑 등국 아이가또 고자이마시다 아이 교또마띵도 사이시무무스키 야스쿠니노 신사참배노 사람열지시 아니문이다 부르바초프 안양오파 모스크바 브레즈네프 봉기샤넬포 아이브 에펠탑 프랑스 다봉주스 카니발 페스발 프로젝트 지미 뽕 리미 뽕 가스 뽕 구찌 뽕 짬뽕 콩카이 팝카이 베트남 밀란 오피셜 라따라따 아라따 에시밀란 인터밀란 치즈 크러스트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리도나 체리도나 마라도나 똠포겟 아르헨티나 멤바로케 운동한 노 베베 베베 아베베 바람피아 유토피아 이디오피아 따따따 방방 아프리카 콜롬비아 커피는 무지하겠어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 엔더 네이션틀 오렌지 군단 2002 월드컵 4강 히딩 그른 네덜란드 THANKYOU 나이스 미추 해보구 템 하우 듀 두 땡큐 나도 참 실력이 대단한 각색이지만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대한민국 어떤 거지 같은 년놈들이 이렇게 하는 거 봤어? 봤어? 확 주대를 찢어버린 어떤 놈 여러분들 우리 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영어를 찾아올 수 있는 각 거기 안동역에서 어 시샷맨은 좋아 야, 여자분 여러 한 여자들 얼굴이 아니여 첫째가 마음이고 두 번째가 하체고 세 번째가 몸매야 가자 몸매 봐라 몸매 여자들 부럽지?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아요 새벽부터 오는 눈이 눈까지 부은데
한마디 안 주고 30대는 수박 수박은 크기도 크지만 먹어도 옷도 먹고 싶고 줄 때는 약 올리고 주고 40대는 석류 석류는 때가 되면 자동으로 쫙 벌어지고 줄 때는 팍팍 주고 50대는 꽃감 꽃감은 쭈글쭈글 혀도 먹고 나면 감칠맛 나고 주고 싶어 안 달라고 60대는 무화과 무화과는 떨어진 금방 썩어버리고 준다 해도 헐로 먹고 70대는 단풍이 단풍은 왕년에는 나도 한땐 잘 나갔다 탈래도 못 줘 고장나 못 줘 80대는 다 까먹고 90대는 뭔지 몰 100대는 태그냐 그런 게 남자들이 달래면 줘야 돼 남자 가슴에 못 박은 년들 너희들 죽어서도 벌 받는다 년들아 어? 없는 거 달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위치도 알고 있어 압축해서 이쪽 부분 길어야 반지름 20cm도 안 되는 그 반경에서 그걸 아... 최순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못을 박은 년이요 하지만 남자 가슴에 못 박은 년들 죽어서도 벌 받습니다 내 말에 맞은 남자들 박수 한번 주세요 응? 여기 함께 오신 여자분들 지금 박수 친 놈들 조심하세요 이거 따먹으려고 준비 중이니까 그러니까 술 먹으신 분들은 이런 남자랑 술 먹을 때는 안주를 많이 먹어야 돼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술이 안 취해 어? 그리고 절대로 핸드백은 맡기지 말아라 튀기가 힘들어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으면 박수 한번 줘봐요 지금 박수 친 여자들을 말해요 술 먹고 많이 당해본 여자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자 내가 딴 게 한번 벗고 북장구 한번 치고 스트립샷 한번 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래를 뭔 노래를 할까 뭔 노래로 함께 가자 보시라고? 너는 몇 살 갔냐 나는 몇 살인데 네가 나를 내 나이를 어떻게 알라고 하냐? 예? 네 박자 네 박자? 저렇게 네 박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굉장히 이제 연애할 때 저렇게 박자를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여보 사랑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건 더 말 안 해도 50대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연애 찍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또 네? 다른 년하고 바람 피고 왔을 때 같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이혼하고 싶을 때 부르면 알아볼라 누나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 이제는 찢어져 요거 또는 신랑이 너무 올라가서 빨리 끝내버리면 그 김연자가 그랬잖아 10분 안에는 싸지 말란 노래 그래요 믿어줄게요 10분만 견뎌주세요 10분 안에 싸면 그때 너는 죽어 요것도 있고 노래가 많이 그리고 저기요 불륜들 불륜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송대관 씨 모텔 주제가 알지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은 오냐 오냐 준비는 됐냐 됐냐 몸이 싸불었네 남자가 해서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노래 하다가 지쳤어요 땡벌 끝난 줄도 몰랐어요 땡벌 내일은 잘할게요 땡벌 이건 하지 말아요 절대 못 써 자 노래 뭔 노래라고? 보약 같은 친구들 보석 같은 친구들 있어요 자 저 좀 봐봐요 그것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야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인생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속주지 마지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건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가를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죽었어
채우는 하루하루 소주까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가는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나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가는 붙잡을 수 없다면 자, 대한민국 2017년 품절 5개가 나왔습니다. 품절 5개. 각설이 앞에서 공연을 볼 때는 다섯 가지를 필히 지켜라. 품정필박. 각설이 앞에서 공연을 볼 때는 필히 박수를 쳐라. 품정필박. 품정필엿. 각설이 앞에서 공연이 끝나면 필히 엿을 사 먹어라. 그 다음에 품정필전. 각설이 앞에서 공연을 필히 돈전자 동냥을 하라. 그리고 품전 필주 술주자 각설이가 공연이 끝났으면 필히 술 한 잔씩 사줘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각설이가 공연이 끝났으면 절대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라. 품전 불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이거 만드는데만 2년 걸렸슈. 뭐 상가오림만 보면 저세술인 줄 알아? 엿장사표도 공연 볼 때도 자관 그냥 내면은 지켜줘야 돼. 야, 지금도 간 사람들은 대통령 이름이요. 지 욕이 아니야. 욕같이 들리게 만들어서 그렇지. 에라이 지미 카테 조지 부시 빌어먹을 클린턴 베라바도 막 도날드 트럼프. 약국 가면 항생제를 뭐라고 불러? 마이싱이라고 그래. 이런 십슐레이션 시벌라이제이션 인기열발생 개발하신 겨트러면 싸가지 없는 마이싱. 그리고 제가 김정은보다 더 싫은 놈이 핵입니다. 핵. 핵보다 더 싫은 놈이 내가 일본 저 전 갓나우토 총리하고 현 아베 신조 총리를 진짜 벌레보다 바퀴벌레보다 더 싫어합니다. 잠깐 지금 간 사람들은 일본 놈이요. 전 일본 갓나우토 총리 현 아베 신조 총리 지금 가는 새끼 카와사키 나가사키 시모드키 잘가라 새끼 존만 새끼 개새끼야. 여러분 욕도 꺼도 가면 너는 인간도 안 줘. 나올 때는 가지 마라 지발. 에? 나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면은 확 이런 거 목매달아 자살해 볼란게. 여러분들 나 자살하면 여러분들도 집에 못 가. 여러분들 죄가 하나 추가돼. 뭐여? 내가 자살했는데 여러분들 다 살아있어. 뭐여? 그렇지 그렇지. 자살 방조죄.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시키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미란다 원칙. 어? 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못 가. 다 영웅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돼. 그리고 조용히 10분 있다 편하게 살래. 이수가 다 받으려면 6개월 동안 영웅 경찰서가 조사받을래. 6개월 가 받을 거요. 얼굴 봐봐. 봐봐 얼굴 봐봐. 꼬여 진흙살다 온 사람 생겼잖아. 얼굴 시커멓고 빵개미가 생겨갖고 빵개미가 생겨. 여러분들 10분 있다가 아니라 6개월 동안 조사받고 직역하면 좋겠다 시키더라. 절대 가지 마시고 소싱 여러분 제 1분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나 지금 빨리 풀어야 돼. 나 부활 아파 죽고 싶어. 봐봐 얼마나 아프던가요. 세상 이게 사람이 얼굴이 아닌 것이. 봐봐 이들은 재밌어 죽겠지. 나는 부활 아파 죽었어. 응? 이놈을 위해서라도 저는 최민희는 여러분 여기 당원이 아닙니다. 저 여기 진짜 무료공연 왔습니다. 누구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안 받고 왔습니다. 저 군수님 초청받고 온 놈도 아니고 뭐 문화관광과 초청받고 온 놈도 아니에요. 저는 제 발로 저 키 좁은 여자 작으신 분 단장님이 제 1년 선배님이셔. 그래서 도와주러 왔지. 이런 착한 놈이 어딨어. 영월 시민을 위해서. 네? 아 시끄러 시끄러. 아, 시끄러 시끄러. 가 가. 아유. 아유. 참. 아유 내가 요 정도만 돼도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아유 세상에 어쩜 이리 같은 년에 이렇게 차이가 날까 몰라.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저 할 때는 가시지 마시고 진짜 1분만 딱 이따 가시오. 예, 진짜 제 소원대로 1분만 이따 가시고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딱 여러분들 물건으로 속이면은 아 저 새끼 사기꾼 새끼, 저 새끼 도둑놈 새끼, 내가 뭐 아이고 여기 물건 사러 오시면 한 분도 안 계신 거 잘 압니다. 예?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각설이가 오고 있으니까 저 보다가 에이 가자 이러신 분도 계시고 왔다가 불쌍하다고 앉아 계셔주신 분도 계시고 내가 실망 안 시켜드려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 새끼 지가 무슨 사기꾼 새끼 도둑놈 새끼 네가 의사냐 약사냐 이 새끼야 하신 분도 계시고 뒤에서 비웃고 계신 분도 계셔요. 하지만 내 얘기를 딱 1분만 딱 1분만 들어주시면 뭐라고 하냐 야 저 새끼 의사보다 낫네 저 새끼 약사보다 낫네 분명히 그 소리 나옵니다. 저는
그려서 어렵다니 그대에게 이미 가슴이 없어요. 이 사람도 그려지고 내 입을 자락을 서로 짓고 두고 하등 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미움만 떠납니다. 이게 무슨 처신이 아니고 그럼 처신이 발가락이냐? 내가 쳐졌는 거. 촉촉하다 그대 고운지 끝없이 빠져버리더라. 바로 이것이 여자다. 신비한 예술이다. 바로 이게 여자. 반드시 양쪽이 진실한 여자. 접털기 조변에 정성이 들고 가는 마음 그는 야릇하니 촉촉한 그대 고운기에 홍밤을 바로 이것이 여자다. 신비한 예술이다. 바로 이게 여자다. 반드시 양쪽이 신선한 여자. 현실을 하고 또 하며 세상을 바꿔놓은 꿈 같은 여자. 안 친 놈들은 죽어도 안 치어. 독한 놈들이야. 그런 게 인물이 인물 알아보는 거요. 개 눈에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곳이고 똥이 똥끼리 문을 다니고 오줌으로 오줌끼리 길이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다 사장님들이 잘나 보이고 나같이 빌어먹을 거렁배가 있으니까 사모님들이 웃을 수 있는 여유라 되는 것이요. 다 국회의원만 있어봐. 다 대통령이여봐.
그리고 여기 오늘 온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앞에 앉은 사람들은,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들, 넌 돈 떼어먹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쓰리꾼들 아니면은 넌 돈 떼어먹고 도망이, 아니 오늘 온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어제 온 놈들이 그렇다는 얘기요. 오해하지 말고, 이 이게 앉아서 봐. 어느 저 뒤에 있는 형님들 봐. 도망갈 자세를 먼저 취하잖아. 여러분들 개새끼도 두 마리 이상 기르면 서열이 있어야 안 싸워. 그래 안 그래요? 밥도 먼저 먹은 놈이 서열 1위고 주인 따라갈 때 개새끼 두 마리 이상이 제일 먼저 따라간 놈이 그것이 서열 1위요. 사람도 서열 있어. 어? 앞에 앉은 사람, 만약에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식하고 3.15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저 뒤에서 서서 식을 헛디요? 앉아서 중앙에 헛디요? 앉아서지. 아이고 유식하네. 그런 게 사람도 서열 있고 개새끼도 서열 있어. 우리나라 서열 대통령 1위, 2위가 누구요? 2위 우리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오. 얼마나 피눈물나는 학식이 있는가 몰라. 2등이 누구요? 거의 국무총리라고 해. 국무총리는 5위입니다. 5위. 1위는 대통령, 2위는 누구요? 국회의장. 에헤이 참. 3위가 대법원장, 4위가 헌법재판소장, 5위가 국무총리. 전혀 뭘. 우리 공부 이렇게. 여섯 번째가 누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일곱 번째가 여당 대표. 여덟 번째가 야당 대표. 아홉 번째가 국회 부의장. 여당이 3명, 야당이 3명. 열 번째가 감사원장. 열한 번째가 국가정보원장. 열두 번째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열세 번째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열네 번째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이고, 나 이거 외운이라고 뒤질 줄 알았네. 이런 거지가 어딨어, 세상.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게 우리 거지라고 우리 무시 볼 일이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딱 쳐보니까, 에, 저 새끼 사기치러 왔네. 그지? 요거 사기꾼 아니요. 요거 내가 보면 보여줄 수는 없고,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만 내가 보여줄게. 에? 그러면 내가 요 애들 미성년자 동반하신 분들은 요 관람을 좀 유의 각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그러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올 여자들은 정말 잘 왔어. 어디서 이런 걸 봐. 세상에. 내가 몸무게 65kg, 이놈만 64kg 나가. 봐라죠. 여자들 내리자마자 흥분해보잖아. 뭐 맛을 아는 여자들이.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보여줄게. 준비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셋, 넷, 바로! 이거 셋! 아우, 씨, 깜짝 놀랐네, 씨. 주인이 내가 놀랬으니 누님들이 얼마나 놀랬어. 바로! 살아있잖아.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여자들은 재밌어 죽겠지. 저 뒤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궁금하겠냐. 뒤로 돌아! 준비운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바로! 이거 세라! 바로! 여자들은 재밌어 죽겠지? 남자들 얼굴 좀 보셔. 좀만한 새끼들 쪽팔려 뒤질라고. 나보다 큰 놈이 있으면 나와봐요. 좀만한 새끼들. 이거를 뒤졌어. 그러지, 형님. 내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게, 바지 한 번만 올려주시면 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형님. 바지. 아니, 똑바로 안 그래야지. 아니요. 그만, 너무 그럼 제 바지 좀 올려줘. 또 뭐 말이만 때려보려고 씨 확 그냥 여자가 완전히 쇠꼬리네. 가림이 쭉 벌리고 있어. 형수야? 바지만 좀 올려줘. 한번 보여주라고요. 아, 뒤를 뒤로 하나 잡고 우리 한번 올려줘봐. 그래. 보여주라고. 올려줘. 안 보여줘? 야, 뭐지라 이걸 집어내야. 이걸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좋겠다. 너 또라이라 볼지. 다시 내려 형. 요걸 집어내야지. 바지 한두 번, 아야, 왜 너까지 나와서, 아이씨. 아이씨. 웃긴 새끼들. 이것이 종업댕이냐, 꾸겨서 열라고. 아프게 하지 마고 다시 내려. 좋게 좀 해줘, 좋게. 이야, 이게 정신 나간 여자는 이거잖아. 너 혼자 살지?
아이고 그렇게 밝힌 어떤 놈이 붙어 살겠냐. 도망가서지 내가 올릴게 내비도. 아. 영도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일단 노래 한 곡 다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이런 데는 웃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세요. 테레비 들어봐봐.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코리안 패스가 되고 왜 미국 놈 왜 중국 새끼들이 지기들이 우리가 그걸 빼들어 지기들끼리 난리요. 테레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뭐 ICBM이 뭐예요? 정확히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나라 5대양 세계 5대양 6대지 5대양이 어디요? 이거 아무 모르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또 두 개 어디요? 영월. 영월 같은 사람은 이런 하트 때려보라 씨. 아유 이거 때려보라 5대양 남극해 북극해 이래서 5대양 6대진 어디요? 아시아주 유럽주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예?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래서 5대양, 6대주 대륙에서 대륙간 5,000km 이상을 ICBM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지들 무시보지 마.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공부를 한줄 알아. 야! 노래 한 곡 B메이저로 해봐. 아 시끄러 너는 확 때려보라 이거는 저 새꼴 기려보라. 우리도 봐, 놀러 왔어! 모셔 준다면서! 우리들도요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줄 알죠? 연극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관객, 배우, 대본.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부킹, 술, 모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영월 군민이 얼마입니까? 우리 영월 형님, 영월 군민 4만. 아직 4만이 못 됩니다. 4만이 넘었다가 좀 많이 좀 빠져나갔어요. 지금 정확하게 38,623명입니다 그리고 저 우리 군수님은 박선자 규자 군수님 57년 박디입니다. 올해 한갑이죠. 네. 네, 우리 박 그런 거 다 공부입니다. 우리 저 여기 저 우리 저 여기 여기요 영월의 특산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곤드레가 오히려 정선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송이보석도 많이 나고 예, 예? 관광지로는 여기 청룡포 한종의 아픔이 있는 청룡포가 있고 동강의 유유히 또 그리고 한반도 지형을 갖추는 한반도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영월도 우리는 오기 전에 영월 군청에 전해가 다 공부를 했어. 그냥은 줄 알아. 인상말도 봐봐. 얼마나 노력하는 티가 나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가. Attention please. Thanks, gentlemen. Congratulations. Welcome to 영월군. 뗏목 축제를 찾아오신 고객 여러분, 관광객님, 영월 군민 여러분, 영월 군민 38,623명과 박선자 규자 영월 군수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방문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쉐쉐띵후와 말리장성 후진따오자천 시진핑 뚱뚱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이 조또마떼구도사이 시모노스키 야스쿠니노 신사참배노 사람 열지시 아니문이다 고르바초프 안녕오파 모스크바 뿌리진의 부풍천을 바이브 에펠탑 프랑스 다봉주스 카니발 페스티벌 프로들 지미 뽕 니미 뽕 가스 뽕 꾸치 뽕 짬뽕 콩까이 파까이 베트남 밀라노 패션 라따라따 아라따 에이시 밀란 인터 밀란 치즈 크리스트 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리도나 저리도나 마라도나 또 포겟 아르헨티나 멤바루케 운동한노 베베 베베 아베베 바람피아 유토피아 이디오피아 따따따 바가방 아프리카 콜롬비아 커피는 무지하겠어 아우디 BMW 폭스바겐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 엔드 에이션 트리 오렌지 군단 2002 월드컵 4강 히딩크는 네덜란드 THAKYOU 나이스 미츄 해보구탕 하우 디 유 두 땡큐 얼마나 피눈물 난 노력을 했겠어. 여러분들 요즘 뭐 여러분들 누구 각색이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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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빼고 누구 누구 아는 사람 이름만 대봐 버들이 그런 거 아는 놈들이 니들이 똑같은 레벨이지. 간은 각설이로 넣지 마세요. 간은 가수님으로 드세요. 가수님으로. 예, 그는 버드리는요 가수님으로 드세요. 그는 품바가 아닙니다. 어헤이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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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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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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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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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뺐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저절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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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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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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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밀고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뺐다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불쌍하게도 철양하게도 끔찍하게도 또또또 왔어. 품바가 닦고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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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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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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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고 들이대고 들이댔다 들이댔다 들이대고 들어간단다. 이런 게 각색이지. 시끄러운다는 이 새꼴치. 노래방 도우미 같이 생겨갖고 오신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감사의 뜻으로 이거는 토요일만을 하는 작품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관광객님들 Saturday Night Fever 토요일 밤의 열기를 바탕으로 해서 받들어 춤 동해물과 백두산이 빠르고 탈터로 뒤로 돌아 자세 교정 대한 사람 길이 보전하세 바랏! 근데 어머니 그 가운데 있는 어머니는 왜 안 웃으셔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해 눈이 침침한 개비요. 이쪽에 있는 어머니는 막 웃으신데 저 가운데 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놀래서 그래. 놀래서 그래? 그럼 저렇게 놀라고 너는 흥분을 느끼고 있냐? 똥무덩이 지무덩이나 보면 지나다가 니 뭐. 여기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그 저 행진공원한 너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무슨 택배로 갈까요? 현대 택배로 갈게. 앞으로 가! 아, 인자 웃으시네. 왜? 진즉 좀 웃으시지. 바로!
눈이 침침하신 어머님을 위하여 만성광하시라고. 아들도 필요 없습니다. 딸도 필요 없습니다. 손자 며느리 다 필요 없어. 내가 죽으면 끝이여. 오래오래 만성광하. 어머님께래요. 받들어 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가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발언! 아유, 허니 고맙소. 세상에 뭔 놈의 팁을 준가 모르겠네. 또 팁 줄 사람 없냐? 세상에 나 여기 영월에서 팁 처음 받아보네. 아, 저 누님이 아까 5만원짜리 하나 줬어. 저 누님은 온양에서 오신 분인데, 저 이제 아는 분이라 준 거,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준 거는 처음이요. 저기 우리 이제 형수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저게, 아이고. 오늘은 맨날 쌩 거지들 많았네. 돈도 없이 뭐라 체크해놨을 겁니다. 아이고 누나 앉아도 돼. 아이고 앉아도 돼. 아이고 오늘 완전히 영세민들 만났네. 내가 오늘 포텐지아스가 있나. 야 노래 하나 줘. 저기다 남자의 눈물 하나 줘봐. 여러분들 참 가발 안 가봤다. 가발 차 뒤에 가 있을 거야. 올려 못 갈 것 같아 아쉬운 말투. 박수 치라고 박수. 내가 불러.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나가야 씨. 아, 내 부분을 격주할 때려버렸네. 참아 서서히 내 눈물 속에 못다고는 슬픈 노래 더 이상 욕심이 있지 피할 수 없대. 운명 앞에 소진내어 울지 못하고 가슴 안고 너무 두려워 이대로 떠나갑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여. 이 앞에 진짜 쇼 스트립쇼 한번 멋지게 하는겨. 아름답고 이 세상 시 남자의 애가 장난 대부분 여자 한 부면 복무시고 오려버리워라. 가슴은 멀어진 팔지마 걸어. 아름답고 네 인생
찍어 찍어 찍어. 한다고 만만 안 미운 눈물 흘리네.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이웃에 이런 분들은 꽃뱀 아니면 쓰리꾼 아니면 노래방 도움입니다. 조심하세요. 얼마나 세련됐는고. 나 지난번에 이런 여인한테 한번 걸려고 매달 300만원씩 뺏겼어. 아, 조심해. 아,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노래방 도움 여기도 한 명이네요. 선글라스 쓰리꾼 아니면 저 잠깐 선글라스나 모자 눌러 쓴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예. 네. 저 봐봐요. 얼굴 봐봐. 딱 꽃뱀 같이 생겼잖아. 하나 더 해. 절반 나눠갖고 크게 좀 해봐.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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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대충해. 앵콜 시작! 얘 이런 뭐지? 여기 한번 좀 봐봐.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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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 다시 한번 앵콜 시작! 이런 뭐지? 다들 봐봐봐 하나같이 띠띠하게 생겨갖고 아니 여기 이 누나라 좀 이렇게 세련돼 보니까 자 가자 다시 한번 원모 타임 에세 최선을 다하는 자 강섭이야
너희 일당들 가자!